요새는 그 정보가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이 정보가 곧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알리는 시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토마스 칼라일이 거진 170년 전에 매스컴, 언론이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말을 소개해 줬는데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남의 마음을 또잘 알아야 또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라 그래요. 고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 집에 고등학교 딸 앞으로 쇼핑몰에서 우편이 왔는데 육아용품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딸아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길을 다니면서 그 쇼핑몰에 가서 백화점 같은 데서 눈여겨보는 것을 카메라가 보고 그 데이터를 주는 거, 어디를 많이 보느냐. 그걸 요새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핸드폰에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힘이고, 또 많이 알리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리지 않으셨어요. 비밀스러운 여정을 사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탄생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가 굉장히 초라하셨죠. 유대인의 왕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극히 일부 사람들, 동방박사나 목자들에게만 알려져서 일부 사람들만 알고 축하를 했고, 또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도 아무도 모르게 급하게 이제 피신을 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정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갔을 때그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 대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약한만명 이상 매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한다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두 사람만 이제 알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또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배를 타고 반대쪽으로 갈릴리 바다 반대쪽으로 도망가듯이 사라진 일하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왕으로 오신 분인데 나귀 타고 오시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들, 또 빌라도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힐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밀스러웠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고 이제 그런 일생을 이제 사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그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감춰져야 드러나고 은폐해야 멀리 가고 약해야 강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야 살아나는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온 삶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는 온 여정으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춰져야 알려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가난해야 부요해지고, 약해야 강해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죽어야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삶에 좀 평화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또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우리 시청자들도 직장이 늘그 평화가 깃들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이 있으신지, 또 우리가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닐 텐데 교회가 늘 화평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법칙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행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서로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높아지려 하고 이기려 하고 알리려 하고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남들을 누르려고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알리지 않으시고 더 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더 약해지시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또 평화와
사랑과 샬롬 그리고 구원, 생명을 이제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보고 쫓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엿보여야 되고요. 그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이 프로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우리도 쫓아가세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약해짐으로 강해지는, 우리가 죽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왜 기적을 보여주신 곳마다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감추신 건지, 사실은 내가 뭘 했으면 꼭 말해. 이거 내가 했다고 말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색도 내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오대식 목사님 선교 말씀처럼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감추고 낮아지고 이렇게 약해지면 더 유익인 건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법 칙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도 목적과 수단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써서는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고, 이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독재의 마음을 가지고 민주화를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수단과 목적은 항상 이제 같아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그 예수님은 그 수단과 목적이 지금 같으신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시는 거고, 약해지심으로 강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 자체가 수단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똑같지 않으면은 의미가 이제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속담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평생 개같이 벌어서 한순간 정승같이 쓴다고 정승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지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은 언제나 목적과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똑같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알리지 않고 낮아지고 더 감추고 그리고 더 섬기고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